미국의 기업 퇴직연금 제도인 401k 덕분에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이 1년 만에 41%나 증가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연금만큼은 꼭 이해하고 활용하라에 대한 졸리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금 직장인이라면 아마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들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자신의 퇴직연금이 DC형 확정기여형인지 DB형 확정급여형인지도 잘 모릅니다. 회사의 경영진조차도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노후 준비의 필수인 연금제도에 대해선 누구나 꼭 이해해야 합니다. 연금제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됩니다. 공적연금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말합니다. 국가 주도하에 가입되고 관리되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금융회사에 적립되는 금액을 기업이 운용하느냐 개인이 운용하느냐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기업이 근로자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영하여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운영하고 그에 따라 얻어지는 손익을 최종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액이 DB보다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갖는 것이 DC형의 주요 특징입니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이 돈의 운용을 금융사에 지시하고 수익률에 대해 책임지는 것으로 미국의 401k 제도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근로자들은 원금 손실이 두려워 대부분 DB형을 택하고 간혹 DC형을 택하더라도 예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퇴직연금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도 언급한 복리의 마법을 믿기 때문입니다. 2018년 8월 미국 DMBC 방송에서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기업 퇴직연금 제도인 401k 덕분에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이 1년 만에 41%나 증가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국의 401k는 40% 이상이 주식에 투자되고 그중 청년층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 직장인 중 복리 효과를 최대로 얻은 이들이 100만 장자가 된 것이죠. 한국에서는 퇴직연금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의 퇴직연금 90% 이상이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주식에 투자되는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을 선호하는 성향과 잘못 운영되는 퇴직연금 제도,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금융 지식의 부족이 초래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연금저축은 필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 명목으로 매월 7에서 10%의 금액을 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적립금으로 운영합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1년에 최대 400만원 한도로 16.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을 고려할 때 가입한 후 원금에 도달하려면 최소 7년,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한 납입기간과 횟수를 모두 채워야 하죠. 그래서 가입자들 중에는 여러 이유로 2회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중도에 지하는 이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중간에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자유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 평균치 비교를 보면 연금저축펀드가 7.75%의 수익률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해마다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 중 400만원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원까지는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금을 운용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도 연금 수령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실 연금저축펀드만 잘해도 노후 준비는 충분합니다. 해마다 1,800만원은 적어 보여도 막상 금액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따로 하면 벌써 1년에 3,600만원이죠. 이 최대 한도를 채우기만 해도 노후 준비는 얼추 갖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펀드와 함께 IRP까지 추가로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과 달리 재직 중에도 개인의 노후를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 납입 및 16.5% 세액공제 시 최대 115만 5천원의 절세 효과도 가능하죠.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졸리 대표님의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과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펀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강방천 졸리 저자님의 나의 첫 주식 교과서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